안녕하세요. 소담공방의 공예작가 나경희입니다. 프렌치 노트 스티치를 배워보겠습니다. 프렌치 노트 스티치는 완성한 모양이 점이나 씨앗처럼 보여서 전통 자수에서는 씨앗수라고 합니다. 먼저 하트를 그려줄게요. 하트를 프렌치 노트로만 채우겠습니다. 프렌치 노트 스티치는 옷수를 표현하거나 작은 덤블들을 표현할 때 수를 놓기도 합니다. 고리를 만들었어요. 실을 두 가닥 반을 접어서 짧은 땀 한 땀으로 시작을 할게요. 하트를 프렌치 노트 스티치로만 수를 놓아서 멋있는 작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매듭 없이 시작을 꼭 해주세요. 밑에는 빨간색, 중간에는 연한 빨간색, 하트 위에는 아주 연한 빨간색으로 프렌치 노트를 놓도록 할게요. 바늘을 빼줍니다. 왼손으로 실을 잡고 오른손으로 바늘을 잡아줍니다. 바늘을 왼손에 실을 세 번 감아줍니다. 오른손에 있는 바늘을 나온 자리나 한 올 정도 옆으로 위에서 아래로 넣어줍니다. 바늘을 세워주고 바늘을 잡고 왼손으로 감은 실을 잘 잡아당겨서 원단에 밀착을 시킵니다. 그리고 바늘을 천천히 아래로 뺍니다. 빨리 빼면 실이 길 경우 위에서 잘 엉킵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수정할 수가 없어요. 엉켜버렸거든요. 꼭 천천히 빼주세요. 다시 놓아볼게요. 실을 왼손으로 잡고 오른손으로 바늘을 잡아주고 바늘에 실을 감아줍니다. 다시 제자리나 한 올 옆으로 바늘을 넣어줍니다. 바늘을 세워 감은 실을 원단에 밀착을 시켜줍니다. 천천히 아래로 바늘을 뺍니다. 실이 두꺼워 잘 안 빠지면 바늘을 살살 돌리면 이렇게 잘 빠집니다. 여러 개의 프렌치 노트를 계속 놓아볼게요. 테두리 먼저 놓고 안에를 채워주겠습니다. 테두리 채울 때는 안에 프렌치 노트 놓는 이 크기를 잘 보시고 간격을 벌려서 놔주세요. 너무 붙여서 놓게 되면 테두리 밖으로 프렌치 노트 스티치가 나갑니다. 빨간색 프렌치 노트는 다 놓았어요. 다음은 연한 빨간색으로 위에를 채워드릴게요. 저는 프렌치 노트 스티치 놓을 때는 실을 네 가닥을 사용할 경우 두 가닥을 바늘에 걸어서 바늘 쳤고요. 이렇게 바늘키 보시면 바늘 접어서 바늘키가 쏙 빠질 수 있게끔 최대한 바늘키 있는 쪽 실이 얇게끔 바늘을 실을 이렇게 만들어 사용을 합니다. 그럼 처음 시작할 때는 고리를 만들지 않고 뒷면에 수를 놓은 부분에서 시작을 해줘요. 그럼 프렌치 스티치 놓으실 때 바늘이 쏙쏙 빠져서
수 놓기가 아주 편하답니다. 처음 빨간색 놓을 때보다 바늘이 잘 빠지고 있죠. 위에는 조금 더 연한 색으로 놓겠습니다. 프렌치 노트는 바늘에 감는 수가 적거나 많으면 다양한 점이 나옵니다. 바늘의 귀가 큰 것은 감고 뺄 때 어려우니까 바늘귀가 작은 걸로 놓으시면 쉽게 할 수 있어요. 세 번씩 감아서 크게 나왔어요. 하트 테두리를 먼저 놓겠습니다. 그리고 살짝 빈 공간을 채워줄게요. 이번에는 크기를 다르게 세 번 감은 거 그리고 두 번 감은 거 한 번 감은 거 크기가 다르죠. 점을 표현할 때 감는 수에 따라서 점의 크기가 달라지고요. 실의 굵기에 따라서 점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참고해서 수 놓으실 때 적용하시면 되거든요. 세 번 감은 거, 두 번 감은 거, 한 번 감은 거였습니다. 겉받침으로 사용할 예정인 반제품에 수를 놓아줄게요. 기초 스티치 배운 것만 가지고도 예쁜 자수를 놓을 수 있어요. 프렌치 스티치는 꽃을 표현할 때 중요한 스티치 기법입니다. 오늘까지 배운 스티치로만 응용해서 수를 놓아 볼게요. 뒤에 6cm 남기고 짧은 땀, 새땀을 떠서 시작을 할 거예요. 처음에는 밑에 화분을 아웃라인 스티치로 표현을 해주고요. 화분 안에 빗살 무늬는 러닝 스티치로 해줄게요. 꽃은 박음질로 테두리를 놔줄게요. 스티치를 많이 배우질 않아서 안을 채울 수 있는 스티치가 없어요. 테두리를 박음질로 놓고 꽃 수술 있는 곳은 프렌치 노트로 놔줄게요. 프렌치 넛으로 다 놨는데 너무 이상해서 뜯었어요. 네이지 데이지 스티치로 그냥 채우도록 할게요. 꽃을 표현하는 걸 지금 네이지 데이지 스티치만 배워가지고 고리를 만들어서 시작을 할게요. 실은 이번에 새로 나온 반짝이 사예요. 에뚜알 사로 꽃잎 부분은 네이지 데이지로 채울게요.
데이지 데이지 스티치로 꽃잎을 채웠어요. 안에 수술은 프렌치 노트 스티치로 채우도록 할게요. 노란색으로 고리를 만들어서 시작을 하고요. 두 줄로 세 번 감아서 세 개를 만들 거예요. 프렌치 노트 스티치 하나, 두 개, 세 개. 이쪽도 세 개를 놔줄게요. 그리고 잎도 데이지 데이지 두 개씩 놔서 진한 초록, 연한 초록 섞어서 놓을게요. 물방울 모양에 예쁘게 나오게끔 잎사귀를 표현을 해주고요. 연한 색으로 나머지 잎도 놓겠습니다. 꽃잎, 나뭇잎 다 놓고 나뭇가지는 진한 초록색으로 표현을 해줄게요. 백스티치로 표현을 할게요. 조금 허전한데 데이지 데이지 스티치로 작은 잎사귀를 만들어줄게요. 자수는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서 딱 보고 여기 좀 허전해 뭔가 채우고 싶다 하면 즉석에서 채우셔도 돼요. 저처럼 허전한 곳에 내가 좋아하는 스티치로 채워도 이상하지 않거든요. 자연은 정답이 없어요. 반듯한 게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좀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색상도 진한 것도 있고 연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해주면 된답니다. 자꾸 하다 보면 늘어가지고 어디에 표현을 하든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요. 자수는 자기 만족이에요. 타인을 위해서 놓는 게 아니기 때문에 놓고 자신만 좋으면 됩니다. 컵받침 패키지로 완성을 했어요. 이제 마감을 하고 수틀을 분리를 할게요. 오늘은 프렌치 노트 스티치를 배워봤어요. 노란색으로 꽃수술을 표현을 해주었고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는 새틴 스티치를 알려드릴게요. 구독 눌러주기 열심히 할 수 있는 원동력이랍니다. 좋아요도 꼭 눌러주기 항상 감사한 마음입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